아, 대림주일 하면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제 뭐 대림환을 연상하고 성탄주일 사주전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색상은 이제 기본색은 보라색이죠. 그래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뭐랄까 간절한 성도들의 어떤 준비된 마음을 표현하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생활 가운데 모든 걸 돌아보고 또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실 것, 또 그러한 소망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주간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보라색을 아이리스로 해서 스토코, 그리고 이제 보라색을 가장 또 깨끗하게 아주 잘 드러나게 하는 이제 흰색의 작약을 가지고서는 오늘 표현을 하는데요. 기본색은 기본적인 어떤 형태는 방사형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그것도 응용된 그러한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기본 베이스를 이제 폴리안을 가지고서는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폴리안 그러면 생소한데 유칼립스 과에 이제 속해 있어서 굉장히 그 잎과 선그 형태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보라색하고 또잘 어울리고 그래서 방사형으로 이렇게 처리를 이제 쭉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플로럴 폼은 조금 화기보다 좀 낮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시각적으로 조금 크게 작품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좀 높은 화기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전체적으로 일단 처음에 베이스 처리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다른 처리를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때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과장된 듯하게 선을 조금 내어서 화기 아랫부분까지 조금 이렇게 내려오는 듯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뒤쪽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선의 흐름의 방향은 전부 바깥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 부분까지 일단은 이제 한쪽에 앞쪽에 이제 약간 우리가 포컬 포인트가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향할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살짝 늘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나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과장되게 조금 앞으로 처리를 하고 옆쪽도 조금 더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향이 방사형으로 이렇게 흩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처리를 하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일단 아이리스를 먼저 곱게 이제 위로 가는데 방향은 마찬가지로 사방으로 이제 흩어져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바깥으로 해주세요. 방향을. 이것도 앞쪽으로 약간 근데 이제 각도는 한 5도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위쪽으로죠. 그러니까 아이리스는 이제 그 입의 선의 흐름이 잘못 이제 꽂으면 조금 이렇게 막 너무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의 각도에 한 5도 정도, 5도에서 한 10도 정도 그렇게 되도록 처리를 하면은 잎이 아래로 이렇게 처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잎이 위로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점점 이제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좁혀서 저는 이제 오늘 한단 정도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뭐두단 정도 처리를 해도 되고요. 한단 정도만 해도 그 보라 아래 이제 스토크랑 들어가면은 그렇게 뭐 빈약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리스를 이제 살때 너무 이렇게
튀지 않은 것으로 사지 말고 약간 표정이 잡힌 걸로 사세요. 그래서 요즘 아무래도 기술이 좋아서 잘 피기는 하지만 그래도 표현할 때꼭 정작 중요할 때 이제 피지 않고 그냥 시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리스 살때 여러분들이 그거 좀 주의해서 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대 정도를 처리하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작약을 흰색 작약이에요. 그래서 보라색을 잘 어울리게 하지만 또 이제 흰색 작약을 제가 쓴 거는 이제 이 아이리스의 선, 이 선이 약간 난의 그러한 이제 우리 창포 이런 것도 연상할 수 있고 그래서 난의 그러한 선이 드러나기 때문에 약간은 동양적인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흰색의 다른 꽃, 무슨 시베리아 뭐 여러 가지 꽃이 있지만 그냥 작약으로 처리해서 조금 동양적인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느낌을 조금 표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약은 이제 각 아주 너무 높지 않게 홀리안하고 아주 가깝게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세요. 너무 퍼지게 되면 보라색이 주색이 아니라 흰색이 주색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단을 처리하고 스토크를 그냥 전체적으로 아까 폴리안 처리한 것처럼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리스 선 아까 15도 이제 5도에서 15도 이제 각도 안으로 이제 해서 전부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방사형으로 처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토크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선을 따라서 아이리스와 폴리안 그리고 작약 처리해 놓은 그선 사이사이로 그냥 이렇게 조금씩 한 곳에 뭉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약하고 이제 스토크 이제 그 사이에 조금 빈 그러한 공간의 처리를 이제 약간의 핑크빛이 나는 장미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처리를 조금 해서 그 공간, 빈 공간을 조금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처리를 해서 뭐라 그럴까? 작약과 스토크와 아이리스가 무난하게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장미도 전체적인 방향이 방사형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한 곳에 뭐 이렇게 밀집해서 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꽃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와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 보든지 그 퍼져나가는 방향이 다 보일 수 있도록 뒷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제 너무 높게는 처리하지 말고 스토크하고 폴리안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뒷부분에도 처리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장미를 이제 사이사이에 좀 넣어봤습니다. 공간이 조금 비어있던 공간들을 이렇게 차게 되죠. 그래서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꽃을 색상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보라에서 흰색까지의 그러한 네 가지의 그러한 색상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림주일에 주 색상의 어떤 흐름을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초를 이제 밝히고 어떤 의미적인 상징적인 그런 의미 아주 1차적인 그런 표현이 이제 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꽃의 색상으로도 대림주일에 어떤 그런 색상의 변화를 통한 그 담겨져 있는 성경적인 의미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이제 보라색에서부터 연한 이제 핑크색에 결국은 흰색까지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성도들의 간절한 그러한 소원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